여러분들, 제가 잠깐 쉬고 있는데, 이 안으로 새가 들어왔어요. 문은 안 열어놨거든요? 어디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푸스덕거리던데? 일단, 저기 있다. 일단 빨리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야! 야, 니 여기 있으면 안 돼! 저기요! 지금 저희 집에 무단 침입하셨는데? 일단 새가 2층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제가 망으로 잡아서 바깥으로 내보내 줄게요. 잡을 수 있나 이걸로? 야, 너 내보내 줄게. 가만히 있어. 널 도와주려고 왔다. 새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벌레 먹으러 들어왔나? 어디로 들어왔지 근데? 저기요, 새님. 가만히 계세요. 여기요. 그쪽을 해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오, 다시 1층으로 내려왔네요. 저기요, 저희 나가시는 길 도와드릴게요. 저기 가만히 계세요. 아시겠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생각. 일단, 새가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을 이용해서 굳이 사람의 손으로 잡아서 살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열어놓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열어놓고, 일로 나갈 수 있게, 제가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새를 몰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님! 저기요. 일로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새 나가는 거 보였죠? 저기 있다. 저기로 간다. 저기로 갔다. 저기 갔다. 야, 잘 가. 다시는 돌아오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큰일 나. 여기 오면 안 돼. 잘 가. 자, 우리 새들이 이렇게 집에 무단 침입을 했지만 자연으로 잘 돌려 보냈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새들도 그렇고 사람과 잘 어울려서 하는 게 조화로운 거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